자, 다음은 호날두님께서 축구는 안 하고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. 흥하해운인데요. 오늘 흥하해운 뭐 셉니다. 5.7% 올라가면서 2295원. 근데 사셨던 가격은 또 기가 막히게 1561원입니다. 차트 오늘... 보시면 저기에요. 장대 항목 나올 때 확 들어가셨나요? 오늘 잘 사신 분들이 또 많네요. 기가 막히죠? 네, 10%인데요.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랄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운영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요즘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가거든요. 왜냐하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해운업종의 업종 대장주가 컨테이너성이 이제 그 현대 상성이 뭐죠? HMM. 그다음 이제 컨테이너선에 벌크선에 해노션하고 대한해운 이들 종목 못 가거든요.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업황 자체도 안 좋으니까. 왜냐면 컨테이너 업황 지수가 지금 920이거든요. 5,200대에서 지금 거의 바닥권이니까 떨어지는 거군요.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만 지금 적자 수준이니까 못 가는 거고. 또 패노션 관련된 BDI 지수도 지금 거의 지금 바닥이거든요. 바닥권에서 약간 반등했지만은 거의 적자 나는 수준이니까. 업황이 별로네요. 그러면 이제 흥하해운은 근데 흥하해운 보시다시피 지금 1,400원에서 뭐 최근에 주가 엄청 떴어요.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. 예산은 해운 업종 중에서 케미칼선이라고 이제 석유학 제품이겠죠. 살아나는 그 실어나는 쪽이니까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물동량과 달리 케미칼이니까 일본 석유학 업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그 물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. 그다음에 약간 유류비 정도를 커버해주는 수준일 겁니다. 약간 이제 운임 가격에 따라가지고 약간 그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예요. 근데 전반적으로 해운 운임 지수가 지금 안 좋으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. 근데 이 종목이 간다는 거예요. 왜 간 거예요? 왜 간 거예요? 수급 때문에? 없어요. 수급 때문에 세력들이 해먹는다 봐요. 왜냐면, 이게 밸류를 비교해보면, 예사가 시가총액, 주가 이제 비교할 때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? 시가총액 5,500억이거든요. 예사가 싼 회사가 아닙니다. 주가는 2,200억이지만은 자본금이 1,200억짜리 회사니까. 그러면, 제가 대한해운을 비교해드릴게요. 대한해운은 이제, BDI 업종 지수니까.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이 6,400억입니다. 자본금 그렇죠? 1,500억이네요. 약 20% 정도 차이 나죠. 20% 대한해운이 높아요. 근데 볼까요? 대한해운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대한해운은 매출액도 1조 5천억이고 영업이 2,500억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근데 흥하해운은 영업이익이 작년도 297억이니까 대한해운의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도 비싼다 본다 한다면 거의 8분의 1 수준이에요. 근데 매출액은 1,700억. 대한해운은 작년도 비교해 보니까 대한해운은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6천억. 매출액이 10배 차이 나고 영업이익도 10배 차이 납니다. 근데 시가총액은 대한해운이 20% 높아요. 그럼 무슨 말이에요? 흥하해운은 비정상적인 주가라는 거죠. 밸류로 따지면.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제가 밸류 가지고 진단하기 쉽지 않은 쪽인데 요즘 시장이 이런 트렌드니까 수급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패노션이라든가 HMM 같은 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물론 업황도 안 좋지만 끌어올리기 물론 그 회사 주가가 더 싸요. 흥하해운을 비교해보면 엄청 싸거든요. 설명이 안 되네요.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종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일단 팔아야죠. 일단은 사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수익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 계속 오늘 그래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것 자체는 오늘 육거리를 달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또 돌파하는 상태에서 좀 밀렸거든요. 그래서 약간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갈수록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앞서 이제 그 효성 중공업처럼 매도 타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목표가 기본, 중요한데요.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 한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죠. 매도해야 되는데 사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최근에 고점이 형성 오늘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를 매수에 매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. 2,400원대 정도를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현재 차트로 봐서는 약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러다가 운봉이 확 떨어지면 차트 완전 망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2,500원대까지 찍었는데 이 선을 일단 매도 목표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여력이라는 걸 잘 이용해 놓고 있습니다. 여기 너도 넘어가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목표가 2,400원입니다. 매도 의견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서